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바이오 핫 세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대 시장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88% 상승, 코스닥은 1.72%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1조 1,100억 이상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며칠째 대량 매도 넣어다가 오늘 5천억으로 같이 쌍끌이 매수에 들어오니까 20일도 그냥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 완전 최고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코스닥, 코스피, 선물까지 외국인은 선물 폭은 좀 줄였습니다만 현선물 동시에 매수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요, 중국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75%까지 빠졌다가 3일 연속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한 폐렴이 진정 국면에 어느 정도 그 우한 폐렴 자체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진정 국면은 아닙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지금 개발 단계, 완료 단계에 왔다 이런 뉴스도 들은 거 있고요. 전 세계가 합심해서 지금 바이러스 분리라든지 백신 개발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권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선물도 장중에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강하게 0.58 그리고 0.62%로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도 강세 보이니 오늘 더 가려는가 보다 하면서 같이 발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환율도 강세 보이던 부분 제법 수직으로 낙하하다시피 안정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00원 인근에서는 매수세 들어온다는 그 통계가 또 한 번 더 어느 정도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다. 환차익도 노려지거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참으로 반가운 상승세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일도 돌파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여기 전고점 인근인 2277 라인은 저항의 역할을 좀 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전기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코스닥은 241을 과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자, 돌파한다 하더라도 690 정도의 라인 아마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 아직도 포기를 안 했는지, 뭐 700억 인근에서 내려갈 생각 안 해요. 전부 깡통입니다. 거의 깡통이에요. 그죠? 보여드릴까요? 그냥 깡통이죠. 보시죠. 그죠? 자, 1포인트 때 풋옵션 282.5가 이제 0.28로 갔습니다. 5포인트까지 갔다가 그냥 95% 이상 빠졌다. 그에 비하면 콜옵션은 난리가 났죠. 그죠? 와우, 12배, 14배 막 나고 있습니다. 위에 4배, 3배는 기본이네요. 안타까운 것은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얼마 샀는가 한번 봅시다. 뭐 얼마 사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했네요. 그죠? 이것은 콜옵션 매도에 대한 환매수 성향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앤드 상방에 대한 옵션, 콜옵션 매수도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출석 체크합시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드디어 오늘 강세 보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참 힘들게 해주었던 그 상황, 개인들 틀려나간 사람들 제법 틀려나갔을 겁니다. 여기 구간에서.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치고 가면 18만원대 강하게 이제 털어낼 거 다 털어냈으니까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아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다 생각 들고요.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이게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하나만 빠꾸 해볼까요? 빠꾸라니까 좀 그렇는데, 그죠? 경상도입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 주식 좀 아는 사람들, 아, 이거 끝장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 했습니다. 지치게 해놓고 5% 가까이 올라갑니다. 야옹. 자, 홍님 반갑습니다. 오르다, 요맨. 오늘은 업. 맨날 업으래. 자, 셀트리온 수익 나는지 손실 보는지 지켜봐라 했고 수익 날 확률 훨씬 높아졌습니다. 17만 4천 원권이 우리 매수 단가고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낮으니까요.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매수 의견 퍼펙트 사자마자 6% 가까이 올라갑니다. 양호. 공식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들께 의견 드렸어요. 매수 의견 기간이 그냥 싹쓸이 돌았네요. 그죠? 이러한 추세를 잘 보셔라. 그죠? 상승 이후에 조정, 눌림목 보는 이 구간이 완벽한 퍼펙트한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퍼펙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카카오. 올라가다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양호. 그죠? 아, 상승, 조정 받고 재상승이니까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노라면님 반갑습니다. 자, 핵심 주도주 놓치지 않고 손가락 빨지 않고 최저점에서 단기 최저점에서 잘사 들어갔다. 여기서 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둘셋안 놓쳐요. 놓칩니다. 지금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요. TV 방송에서 들어보면요. 아, 좀 아쉽긴 합니다. 이번 타임에 매수 잘 못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전문가 비롯해서. 그죠? 그냥 적절하게 사안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도를 안 맞죠. 그 대신 올라갈 때 손가락 빠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삼성전자 사자마자 몇 프로 올라가는 겁니까? 한7%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6, 7% 올라가 여기서 했거든요. 와우, 퍼펙트. 반갑습니다, 산호란 님. 퍼펙트. 야우. 아유. 하이트 진로는 좀 빠졌어요. 오늘 그죠? 실적 발표했는데 그죠? 매출 좋다 이렇게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봅시다. 참 어이없습니다. 그죠? 지난해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7.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 감소했다. 일단 처음에 매수 의견 제시할 때 그죠? 쳐져도 60일을 지지한다면 추가 매수하겠다 했으니 내일 상 보고 더 처진다면 120일까지 정도 기다렸다가 적당히 추가 매수하면서 빠져나오겠다. 이거 하나 좀 빠지네요. 그죠? 잘 가다 그냥 확 무너졌습니다. 다음 타점도 55,000원 보면 될까요? 55,000원 잘안줄 겁니다. 55,000원 잘안줄 거예요. 55,000원 올라오면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시장이 밑으로 이렇게 다시 박살나야 돼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적당히 조정받아도 2169 정도 여기 라인 정도는 지킬 가능성 훨씬 높고 55,000원 주지 않을 거다. 당분간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사 들어가야 되는데 못사 들어갔습니다. 그죠? 57,000원 정도 노려보셔라. 57,000원 올라갔다가 늘려주고 왔다 갔다도 안 빠지면 57,000원도 안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000원은 거의 확률 되게 낮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오늘 어느 섹터 말하기가 무색할 만큼 시장이 거의 2.8% 갔으니까 불을 뿜었습니다. 크게 소외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도 불을 뿜었고요. 현대차 그죠? 강하게 가고요. 조선주 돌아섭니다. 강하게 돌아서고 건설주 뭐 등등등등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마스크는 박살나네. 조심하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꼭대기 물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 들겠죠. 그죠? 개별주 여러분들 안 하신 게 좋습니다. 초특급 트레이드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도 강하게 반등합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제약바이오도 양호합니다. 양호.
자, 계속해서 바이오핫7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마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쇼커버링 좀 들어왔을 겁니다. 한번더 치고 간다면 일단 18만원권대는 별 무리 없이 갈수 있어 보이고, 다만 18만원과 18만 5천원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은 장애 역할을 할 텐데, 이거 비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비교적 시총 상위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너무 못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 키 맞추기 양상으로 19만 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안 던집니다. 그죠? 18만 원 이상에서 조금 밀린다더라도 눈치를 좀 제가 볼 거고요. 자, 처음부터 제시했던 20만 원을 과연 갈 것인가? 19만 7천 원.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것은 오늘처럼 추가로 장대 양봉 한번 더 박아버리고, 그동안 하고 못 따라오고 한번 더 치고 가면 그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호, 그죠? 셀틴 헬스케어 퍼펙트. 자, 6만원권 인근에서는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6만원은 안 왔습니다. 59,500원까지 왔을 때 세게 밀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가죠. 그러면 홀딩 가능한 겁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타는 걸 봤으면 그냥 홀딩 이렇게 좀 달라요. 많이 밀린다 하면 좀 줄여 나가고, 그렇지 않고 잘 시장 상황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잘 간다 싶으면 그냥 홀딩입니다. 와우. 자, 샬라님 나중에 방송 듣겠죠? 본전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본전에. 셀트리온 제약 오늘 알아서 우리 팀원이 또 사들어갔다는 분도 계신데, 워낙 자기가 이 셀트리온 제약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일단 뭐잘 사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전에 끊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 크게 점수를 많이 줄수 없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강세 보입니다. 자, 휴젤이는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히 그냥 조정받고 있는 상황.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올라가도 45만원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만, 여기서는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러나 추세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다. HLB도 오늘 오래간만에 올라갑니다만, 여기 60일 인근에 저항받고 있죠? 자, 다시 강세 전환하려면요, 여기 60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것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셔라. 그렇지 못하고 60일 인근에서 좀 밀릴 때는, 조정 받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금 스무스하게 조정 받고 반드시 이평선들 밑으로 깔고 상승 전환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라. 엘릭 스미스는 그죠? 오늘도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별로입니다. 신라젠 검찰 수사 소식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반등 시도는 놉니다만 여전히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지연 이제 20일을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20만원권 인근에서는 조금 틀어막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HLB 생명과 마찬가지로 HLB하고 같이 오늘 제법 상승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전고점 인근인 3만원 인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는지, 그리고 조정받을 때 가볍게 조정받는지 여부가 상승 추세 전환 가능한지 여부 체크할 수 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좋아서 들어왔기보다는 공매도 쪽이 오늘 바이오 놀래서 많이 들어왔다, 환매수 많이 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메디톡스 강한 상승 이후에 낙폭도 제법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여기 돌파된 120일 인근은 잘 지지하려는 역할 상황이다. 자, 만약에 돌파 시도 나온다 해도 37만원권 정도에서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강하게 밀렸던 거 다시 올라탔으니 일단은 양호해지는 상황이고, 자, 추가로 강한 상승세 나와야만 36,000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ABL 바이오 다른 종목보다는 반등을 했으나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시트리비안티 다시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과연 강하게 뚫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좀 주춤하다가 돌파 시도 넣을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셀리버리. 여기 정도 박스권 정도로 보인다 했습니다. 자, 63,000원과 8만원권 정도의 박스권으로 예상됩니다. 젠벡스. 자, 20일 이탈 이후에 60일까지 왔고 다시 반등 시도 넣었는데 20일이 무너지니까 저항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돌파해야만 4만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네요. 유한양액. 자,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강력한 저항권까지 임박했습니다. 대용제약. 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다. 올라가도 13만원권 정도에서는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다. 보령제약이도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했습니다. 일단 올라가네요. 동아소시오. 지지부진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와우. 제법 강하게 올라갔으나 역시 20일과 120일과 240일 인근은 쉽사리 돌파 시도를 허용하지 않네요. 밀렸습니다. 12% 올라갔다가 그대로 밀렸네요. 자, 오늘 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조선주가 상당히 좋은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자, 호텔신라가 가장 강하죠. 확실히 가장 강해요. 자, 많이 고민했으나 일단 패스한다 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20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시간 조정도 어느 정도 놓은다면 그리고 우한폐렴에 대한 뭐 바이러스 부분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다 뭐 이런 정도 소식 나오면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올라가도 내게 아니다. LG생활건강도 강하게 반등. 이러한 부분들을 다 판단하고 직격탄을 두드려 맞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시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중국의 부품 상당히 공장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라도 완성차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제품차 출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매수했다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만 역시 뭐 포인트가 틀린 건 아니네요. 그죠? 이것은 올라가는 것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죠? 자, 삼성전기도 제법 전고점 인근에서 밀렸는데 그대로 끌어당기거든요. 홍님, 혹시 이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풀빵돼 있어서 이거 아마 못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는데 혹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들어갔으면 대박. 참. 자, 용준님 반갑습니다. 우량주 투자가 정석입니다. 그런 점에서 닥터케이 장점이다. 가족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레버리지 매수했다. 오케이. 잘하셔. 잘하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절대 초짜 아닙니다. 중수 이상이에요. 제가 딱 보기에. 질문하는 거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죠? 질문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아요. 그죠? 난 알아요. 위로 강하게 가. 그죠? 와우. 근데, 종목 하라 했습니다. 만약 종목도 삼성전기 이거 제 의견대로 잘했다면, 그죠? 분명히 제가 의견 그렇게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세게 밀리면 밀릴수록 던져 탁탁이 다 던져버렸거든요. 뭐더 올라간다 해서. 매도한 가격 정도 왔으니 아쉬워할 거 없고 셀티는 헬스케어로 갈아타 이런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사자마자 그냥 6%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하기 나름으로는요. 하기 나름으로는 사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늘렸습니다. 근데 비교적 개인 투자자들이 단점이 뭔가 하면요. 고점대에서 막별 생각 없이 삼성전기 조금 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했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 대표 선수가 뭐그 정도 레벨이에요. 나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았어. 아니, 그런데 너무 이심전심이야.
너무 생각한 게 비슷해졌고, 그죠? 너무 많이 통한 것 같은데? Loving man. 참. 그죠? 셀트리온도 간다, 간다. 노래 불렀습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맞을 가능성 훨씬 높아졌습니다. SDI 추가. 참. 아휴. 죽이네. 그죠? 혹시 홍님, 여기서 SDI 샀다. 1번, 아니면 2번, 1번, 2번 다 괜찮아. 본인은 과감하니까 이런 데도 따라갈 것 같은데. 1번에 샀으면 퍼펙트. 2번에 샀으면, 뭐, 그만, 그만. 일단, 쏘쏘. 세율, 왜? 인버스 안 팔았지? 응? 안 팔아서 망했어? 2번. 와우, 진짜 과감해. 성량 알거든. 여기서 사 들어가지 싶었어, 내가. 그지? 와, 대박. 잘한다. 진짜 잘했어. 참 잘했어요. 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와. 버스터즈님,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이 누구야? 한번 이야기해봐. 아, 진짜. 기분 너무 좋네. 제가 수제자로 임명했습니다. 제 대표 선수예요. 그죠? 죽이는 거 아니야. 와, 씨, 날라 댕겨,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들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까지 들고 있습니다, 저 선수가. 그죠? 네이버는 조금 그런데, 달력이 좀 그렇는데. 그죠? 네이버는 조금 그래요. 잘못 가잖아, 봐. 그죠? 와, 진짜 잘해. 와, 진짜. 뿌듯하다, 진짜. 와. 1년 1개월째입니다. 그죠? 2월 6일 정도가 제 오픈일입니다. 제가 1년 딱 됐습니다, 이제. 유료 채팅방 운영 1년째입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 한번 쳐요. 저 상당히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방송 3주년 다 돼갑니다. 2월 18일이 방송 3주년입니다. 아, 뿌듯함을 느껴요. 자, 딴에는 또 다른 사람 딴지 걸려는 사람들은 바이오 핫세븐 할때뭐 HLB 별로던데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 별로라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괜찮다 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더잘 가는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 헬릭 스미스 신라젠 이런 것들이 더잘 가는지 보면 될거 아닙니까? 일단 헬릭 스미스하고 신라젠은 찌그러져. 가지고 계신 분은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재밌게 하는 겁니다. 찌그러져 일단. HLB 이거 셀티온 헬스케어보다 잘못갈것 같은데 일단. 그죠? 이게 더잘갈 가능성 높아요. 나머지는 뭐 됐어요. 그것은 HLB를 여기 딱 올라가는 초입에 잘산 사람과 저하고 비교해야 돼요. 여기 위에서 개 물려와가지고 뭐 올라간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죠? 아, 희열을 느꼈어, 오늘. 셀트리온 5% 날아간 거 보고 진짜 짜릿했어요.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거 완전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털려라고 모양을 만들어 갔어. 여기서 죽어라, 죽어라. 안 죽고 끝까지 버텼어. 지금 이번에는 이만큼 제가 버틴 적이 잘 없어. 이거 완전 정석으로 따지자면 밑으로 완전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튕겨 내려온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해라고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올라가서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가기만 해봐.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 까진 거 하나 있습니다. 하이트실로 하나 까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까지는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추세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자, 다른 부분은 의류 부분에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배신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관광도 약간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워낙 저가로 내놓으니까. 자,
저 한번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 자신할 수 없는데요. 과연 일제 강점기 이럴 때 나는 독립투사였겠느냐, 아니면 일본 앞잡이였을까, 아니면 눈치만 보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독립투사가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왜 고문하고 하는데, 막 그죠? 억압하는데 그거 이겨낼 과연 내가 자신이 있었을까? 진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앞잡이는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죠? 일본 싸면 얼마나 싸다고? 그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저는 세계 제법 많은 나라 저도 여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번딱 갔어요. 경유 때문에, 비행기 경유. 그죠? 안 가고 싶다, 돈 보태주기 싫다, 저딱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전부터. 그죠? 간사이 공항, 그게 교토입니까? 그게 딱한번 가봤어, 비행기 경유 때문에. 가기 싫어요, 가기 싫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안 먹는다 그래.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가 이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자, 반등 내일 강하게 좀 시도 넣으면 좋겠고, 조금 쳐져도 240일은 지지할 거예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한분 있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빠져나오면 별로 손실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주전자 재료. 자, 종목 상담 올려보십시오. 셀 1도 걱정 안 했다. 자, 갑자기 본물처럼 올라옵니다. 자,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 놓으십시오. 저 메모 좀 해야 되니까.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놔야 이렇게, 야간에 제가 좀 요새 게릴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기 좋아요. 자, 오르다, 용변. 57,000원에 걸고 닭을 지는 마요. 그죠?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조금 남겨뒀다가 밑으로 한번 쳐지면 더 사노. 그러면서 적당히 단가 조절하고 비중 조절하면서 너무 싸게 살려면 안 된다. 형이 어저께 뭐 편하게 한다 했으니까 너무 싸게 하려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1등주는 조금 물려간다, 너무 많이 높은 데서 말고 조금 물려간다 생각하고 싹싹 사놔야 된다니까. 좀 이따 한번 보여주고. 자, 5G 좀더 올랐다. KMW 53,300원, 20%. 대주전자재료 2250원, 비중 50%. 좀 많고요. 빈초님 반갑고요. 매일 아침 듣기만 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면 친해집니다. 자, KMW 53,300원. 자, KMW가, 닥터K가 작년에 먼저 강하게 오르고, 조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해에는 그동안 잘 갔던 휴대폰이 조금 주춤할 수 있고, 조정받을 수 있고, 차익 실현 때문에, 5G가 갈수 있다 말씀드리자마자 첫 개장일날 12%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이야 그랬는데, 6만 넘어가서 여기 지켜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직격탄을 일단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KMW 누가 뭐라 해도 5G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자, 5만 천원권 여기를 반드시 지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단기간은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6만 원 선, 5만 8천 원 여기 선. 그렇다면 지금 단가에서 조금 올라갔으니 여기 한 6만 원 인근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적절히 밀리는 강도에 비례해서 청산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방방방 치고 가면서 이것도 한번 미치면 날라댕기거든요. 강하게 장대 양봉 시연하면 던질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밀리고 비실비실 그리고 하면 뭐처럼 며칠 전에 삼성전기처럼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밀리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이고, 곧 죽어도 나는 KMW 해야 되겠다면 눌려주면 다시 팔아먹은 거 사놓으면 먹고 먹고 또 먹고 가능해요. 그러한 매매 전략 드리겠습니다. 손실 보기보다는 아마 수익 마감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5G가 조금 주춤해서 그렇지 대세입니다. 4차 산업에 5G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죠? 자율주행,
원격 진료, 그죠? 사물 인터넷 등등등등. 아, 그죠? 5G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조금 비실비실한 건 맞아요. 그죠? 5G 섹터 RFHS는 막 무너졌어요. 자, 올 솔루션은 이제 반등하려고 하네요. 그죠? 뭐야, 빈츠님, 또 홀딩 가능해요. 한번 5G도 나도 가겠소 하고 한번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환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플러스 거의 임박했고, 그죠? 안 들어가고 있다. 왜요? 눈도 아파요? 아니면 막 어지러우니까 일단 안 대하고 있어요? 빈츠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큰일이야, 큰일. 어지럽다. 아유, 큰일이다. 이귀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제 친인척 중에 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3명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이명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계시고, 장모님도 이명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이모도 막 귀에서 삐 그리고 막 미치겠대요. 그죠? 그래서 귀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치료도 잘안 된다. 청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면 잘안 된다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셀은 조금만 더 가면 되죠. 셀 플러스 날 겁니다. 그냥 들고 가요. 그죠? 적당히 들고 가요. 그냥 던지지 마요. 그냥 다 패스해요. 셀트리온. 중장기 해도 될 만한 가격대입니다. 우리 가격대가. 그죠? 올라갔다가 좀 출렁출렁해도 그거 다 패스해요. 몸안 좋잖아요. 그죠? 던지기 아까워요. 그냥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십시오. 박아버려요. 중장기 일단. 그죠? 몸좀 완치되고 좀 컨트롤 가능할 때까지만 들고 가요. 자,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2250원. 오늘 단가네요. 오늘 샀어요?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주셋은 이렇게 길게 놓고 끄는 거잘안 봤죠, 그죠? 뭐 여긴 별 필요 없고 대략 추세가 이래요, 그죠? 그렇다면 강한 상승 위에 조정도 엄청 받았는데 여기 14,000원권 정도는 안 밀리는 강력한 지지권. 자, 맨날 같은 소리만 한다는데 요. 잘 들어봐요. 좀 그러면 테크니컬한 거 한번 해줘 볼 테니까, 그죠? 안티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올랐고 밀렸는데 여기를 지지합니다. 13,800원. 그리고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지지권에서 오늘 종가 매수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상승한다면 22,500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해 볼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고 이전에 이렇게 숨어 있는 저항권들 좀 있습니다. 22,000원권에서 23,000원 사이까지를 목표치를 일단 가져갈 수 있고요. 하락 추세 돌려냈고 이평선 20일 지지하니까 일단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략 봐도 여기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에서 멈춘 것 같은데 피보나치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 폭의 상승 폭의 618이네. 그죠? 여기 정도에서 여기 폭의 상승의 618 정도 조정받고 반등 신호 나왔으니까 강하게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박스권 좀 이루었다. 피보나치 방송 주식 기초 강의 28회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 놨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끼워 맞추기인지. 그리고 여기서 잘못하면 저점을 깨버리면 밑으로 빠질 수 있는데 다행히 저점은 계속
지지하고 추가 상승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네요. 상승시의 조정은 38.2%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야 가장 좋은데 618까지 확 밀리니까 가다가 밀리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하락하는 폭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하는 폭에 얼추 한 절반 이상은 반등하고 있는 것 같네요. 피보나치 여기 폭에서 여기서 여기에 자, 50% 정도 반등 시도 났죠. 그러면 반등을 어느 정도 비교적 양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담해치대요. 돌려내는 것이라든지 얼마만큼 반등을 했는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매치가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하락하던 추세 단기적으로 봐도 여기 다 돌파해냈고 밀린 상황에서 반등 나오고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은 뭔가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뭐가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몰라요. 자, 이렇게 다시 올라탄다는 것은 시장 반등할 때 같이 간다는 것은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5일선, 21일선 반드시 돌파할 때, 5일선, 21일선 반드시 해 나가면서 지지를 해야 되고, 밀리더라도 19,000원 안 훼손해야 됩니다. 더 좋기로는 5일선 이탈을 안 해야 더 22,000원과 23,000원권까지 가기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20일도 훼손한다면 18,000원권까지 밀릴 수 있겠다. 그러나 18,000원보다 더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18,000원 인근 오면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프로를 했습니까? 20%를 했죠. 50%면 비중이 좀 많으니까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처진다면 18,900원 밑으로 처진다면 비중 조금 줄였다가 여기 인근까지 18,0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이런 모습 넣으면 줄였던 거 다시 사놓는 전략 한번 써보셔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알테오젠 가격 남겨보십시오. 무슨 알테오젠에 대해서 뭐 이야기 많더라고요. 알테오젠 매수하고 싶다 이겁니까? 아니면 요새 시장에서 하도 이야기 많으니까 매수하고 싶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습니까? 자, 62,000원 비중 100%. 와우. 62,000원 비중 100%. 와. 포인트는 비교적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뭐 여기 인근에 샀는지. 여기 인근에 샀다 1번. 아니야. 한 여기 인근에 샀다 2번. 자, 여기 인근에 1번 구역에서 샀다면, 1번 구역, 여기 밑에, 1번. 20일 정도 지지하는 권역 내지는 여기 올라타는 구간 정도에서 만약 샀다면, 이렇게 박스권, 단기 급등 이후에 박스권 정도 이런 상황에서 약간 쳐져도 60일도 인근으로도 가지 않고 볼린저 밴드, 수축되는 구간이니까 좀 버틸만 했다. 그 정도는 인정할 만하고, 다시 올라탈 때 지금까지 잘 들고 왔으면 참 잘인 겁니다. 일단 그죠? 18%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고점 인근인데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했고 평소보다는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고 오늘도 아래 윗꼬리 달면서 적절히 물량 받아주는 상황이다. 양호. 자, 그러면 추가로 더 말씀드려야 되죠.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신고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고가네. 좀 뉴스들 좀 있는데 제가 건성으로 들어가 잘 몰라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 추세나 지지저항에 더 집중합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워낙 지금 수익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62,000원이랬죠.
2만원 올랐으면 지금 30% 넘게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잘 챙겨야 됩니다. 이제 숙제는 잘 챙겨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76,600원입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일단 전고점 여기 강하게 올랐던 부분 다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킬 가능성 높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내일이라도 여기 밀릴 때 67,600원을 훼손하면요, 훼손하는 강도에 따라서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차익 실현해야 돼요. 그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거든요. 일단 현재는 양호합니다. 아래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그죠? 시장이 워낙 또 좋기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치고 가면 홀딩. 만약에 주춤할 때 이것을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합니다. 내 익절 라인을 적당하게 잘 올려가면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만약에 밀릴 때 여기 한 79,000원 정도 밀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청산해야 돼요. 그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청산의 정도는 3분의 1, 뭐 3분의 2 이런 식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갭 상승했는데 막 대박 밀리죠? 이런 식으로 막 밀리죠? 이때도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이때도 이렇게 갭 상승했는데 막 밀리죠? 이때도 일부 차익 실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권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밀리면서 지지권으로 오잖아요. 그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어도 돼요. 그죠? 그런데 가격대가 너무 높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면 이렇게 갭 상승했다 밀려도 차익 실현 일부 다 던질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던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잘 쭉쭉쭉쭉 올라가면 더 홀딩 더 발라 먹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해 되셨죠?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자, 현재 유럽 시장 개정하고 있는데요. 독일도 0.5% 상승 중이고요. 영국도 0.3% 상승 중이고 프랑스도 0.85% 상승 중입니다.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0.46% 다우존스 그리고 0.54% 나스닥 선물 상승 중이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 0.23% 소폭 하락 중이네요. 뭐 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미국장 개장 내지는 오늘 뭐 적당히 약간 빠진다 하더라도 2.8% 올랐기 때문에 no problem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선물이 강세 보이다가 시장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서니까 꼬꾸라집니다. 자, 유가는 전일 얼핏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5파를 이루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저께 매수 포인트다 했습니다. 올라가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 그 차트의 분석이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건 잘 맞고 어떤 건 잘 안 맞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제법 퇴근 시간 내지는 어중간한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방송 참여해 주니까 닥터K가 힘이 더 나서 아주 열정적으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 방송 한번 끊고요. 추가로 좀 편하게 이야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우한 폐렴에 우려가 그냥 불식되다시피 초강세로 급반등 V자 급반등 되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점에 단기 고점에 있는 주도주군 내지는 급등한 종목들 잠목 건드리면 상당히 또 짧은 시간 안에 손실폭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급반등에 동참 못했다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회를 엿보면서 조정 좀 받고 재반등할 때를 기다려 보셔라.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집 모양 있죠. 닥터케이에게 자발적으로 시청료 납부할 수 있는 슈퍼챗 기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후원 기다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하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는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